아 그러니까 오늘 좋을 건가 봐. 사실 뭐 그런 지수야 사실 뭐 숫자 조금 장난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돼지저금통만 따도 한 200은 나올 것 같아. 아 그치 일단 초코 게리블랙도 야 게리블랙 부주잖아. 게리블랙 틀리는 게 얼만데 진짜.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를 뒤늦게 알아보기 시작했어. 뭐 하나 뭐 팔 거 없나 뭐. 오늘 안 나와 봐. 게리블랙 얘기했지. 진짜 이것마저 안 맥히면 우리는 그냥 분할이. 그런데 만약에 소수자 문제 지수가 되게 여전히 되게 높아? 예상치보다 그냥 뭐 조금 높아? 너 주주해봤냐? 이거 어떡해. 왜 그래? 동생 누가 떨어지고 있는 동생 나갔어? 아니, 다리가 찢어질 것 같아. 어떡해. 아씨 이렇게라도 살아야지. 이렇게라도 웃어야지. 그러니까 어? 와 어떻게 그거를 싹 그렇게 다 말아잡섰대? 어? 아 어제 거? 어 이틀 연속이야 지금. 와, 이틀 전에도 장 초반에 한 4% 올랐다가 다 떨어져가지고 한 1.2% 올랐고 어제도 장 초반에 4.몇% 올랐는데 어제는 오히려 더 음전했어. 어제 봤어. 다 진짜 와 이틀 동안 진짜 맥이 빠진다. 맥이 빠져 진짜. 아니 근데 어제 다른 종목들 봤어? 다른 종목들도 많이 빠졌어. 애플 막 3% 빠지고 아마존 4% 빠지고 난리 났어. 그래서 이거를 선방을 했다? 라고 하기에는 배가 아프더라고. 그렇게도 인정을 못하겠어. 아무리 그래도 조금이라도 올라야 되는 거 아니냐? 어떻게 뭐... 운전을 할 수가 있냐? 어? 야, 그 왜 분위기를 하필 왜 CPI 지수 발표 전날에 이렇게 또 빠지는 거야? 야 항상 무섭게 그래. 항상 그래. 테슬라는 어닝 후에 갑자기 막 파월 등장하고 뭐 AI 뭐 이런 거 무슨 좀 되게 좋은 발표 있었잖아? 아싸 가즈아 하면은 꼭 FOMC 회의 있고 무슨 지수 막 뭐 CPI 또 뭐 하여튼 고용 지표 있던 거 맨날 나와. 일부러 이러나 봐. 다리 찢어질 것 같아. 어떻게 될까 오늘 CPI 지수 나오는데. 아 진짜 미리 선반영했었으면 좋겠다 떨어진 게. 아, 근데 어제 그렇게 한 거 보면은 안 좋다고 다 예상을 하니까 그렇게 다 팔아치운 거 아닐까? 아, 안 좋게 나올 것 같아서? 그러니까 다 팔아치운 거 아닐까? 자기도 뭐야 자기가 왜 이렇게 말도 어쩌마? 자기가 맨날 한 얘기 있잖아. 이렇게 개인들이 팔아치워선 이렇게 많은 주가 아, 당연하지. 하락이 나올 수가 없다. 당연하지 없어. 개인들은 그러니까, 주가를 못 움직여. 그러니까 이게 기관들이 움직인 게 아니냐. 그러면 다 안 좋게 보니까 그런 거 아닐까? 아 모르겠어 진짜. 오늘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는데 예상치가 2.2%였는데 발표치는 2.1%로 살짝 낮게 나왔다? 0.1? 그 다음에 어쨌든 살짝 낮게 나왔어. 중국 쪽 소비자 물가 지수는. 근데 내가 중국 쪽 소비자 물가 지수를 챙겨보진 않았었어가지고 갑자기 사람들이 얘기를 시작하는 거야 또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뭔가 다들 전 세계를 신경 써야 돼? 아니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인 거야. 그러니까 그치. 이제 막 별의별 막 중국 소비자 물가 지수까지 챙겨보게 되고 진짜 뭐 최근에 막 원유 막 그런 거 챙겨보게 되고 요즘에 에너지 때문에 에너지가 심각하니까 에너지 진짜 어쩔. 근데 이제 좀 있으면은 이제 앞으로 지금 우리가 몇 시냐? 지금 이게 1시 정도 됐으니까 근데 좀 있으면은 이제 한 9시간 정도 뒤에는 우리가 지금 결과를 알 거란 말이야. 소비자 물가 지수가 걱정이야 나도. 그래서 지금 나는 좀 꺾일 거라고 생각을 하기는 했는데 근데 꺾여봤자 얼마 안 꺾이면 사실 뭐 의미가 있냐? 어? 그래갖고 그냥 아이씨 벌레. 근데 그냥 그런데 만약에 소비자 물가 지수가 되게 여전히 되게 높아? 예상치보다 그냥 뭐 조금 높아? 그럼 어떻게? 뭐 0.7로 가는 거야? 아, 모르지. 무조건은 아니잖아. 아 모르지. 그래도 그냥 0.5 가면 상관없는 거잖아. 소비자 물가 지수가 그래도. 아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많이 나와도 주가는 떨어질 수도 있고. 아니 주가 말고 그러니까 금리 인상 폭을. 아 모르지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. 지금 그게 무서운 거잖아. CPI가 높게 나오면 걔네가 0.7로 해가지고 물가 확 잡는다고 막 난리 칠까 봐. 그게 아, 그럴 수도 있고. 그럴 수도 있고. 근데 그거는 확실하지 않은 거니까 굳이 뭐 CPI 뭐 사실 뭐 그런 지수야 사실 뭐 이렇게 조금 숫자 이렇게 조금 장난치고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야? 어? 근데 어제 얼마에 끝났냐 그래가지고 테슬라 0.몇% 떨어졌어? 아니야 주가 719야? 710대. 잘하면 오늘 또 700 깰 수도 있겠네. 뭐 7이 뭔데 이렇게 난리인데? 어? 잘하면 오늘 우리 또 여기서 또 만약에 오늘 막 5% 이상 하락하거나 그러면은 또 우리 오늘 우리 평당 깨지는 거야. 나 5% 하락은 안 할 것 같은데. 왜 안 해요? 근데 빠지면은 막 -8, -9 이렇게 빠지는데. 아니야. 한 7%만 빠져도 우리 오늘 음전 되는 거야. 테슬라 그렇게 안 가. 테슬라 그렇게. 지난주에 계속 그렇게 갔거든요. 지난주까지는 그랬지. 근데 이젠 그렇게 안 가. 왜?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 테슬라를 뒤늦게 알아보기 시작했어. 참나.
어이가 없다. 진짜. 아씨 왜 스플릿 소식 안 들려 이럴 때. 아 맞다 오늘도 어? 맞아 무슨 뭐 스플릿 소식이 뭔가 있을 거라며. 아니야 근데 이럴 때 또 나오면은 또 그 빠를 못 받아. 그냥 차라리 그냥 테슬라의 힘으로 그냥 쭉 가다가 그런 뭔가 소식이 땅 터졌을 때는 쫙 가는 게 나을 것 같아. 근데 그 스플릿 소식도 오피셜한 거 아니잖아. 그냥 뭐 정확한 거 아닌 거 아니야? 그냥 그 유튜버들이 뇌피셜이고 그런 거 아니야? 유튜버 뇌피셜 아니야. 나는 댓글 뇌피셜인데. 아, 뇌피셜 아니고 이거는 그 주주총회를 하기 전에 아, 그 이게 게리 블랙이 얘기한 거야. 아, 그러니까 어차피 게리 블랙도 야, 게리 블랙도 주주잖아. 게리 블랙 틀리는 게 얼만데. 진짜 게리 블랙하고 소이오메니트 이런 사람들 진짜 그게 팩트라고 믿는 사람들도 문제야. 예측치 숫자를 말할 때고 이런 날짜는 그가 주주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다 알겠지. 너 주주 해 봤냐? 야 진짜 너 야. 하나라도 주주를 해보자. 너 오늘 만약에 안 나오면 어떡할래 또. 옛날에 아, 또 오늘이 될 수도 있고 작년에 또 12월 9일 걸 일론 머스크 코드 뭐 테슬라 코드 해가지고 93409일주 나오는 거야. 만들어낸 거고 환상의 숫자였고 이거는 이제 그런 주주총회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주주총회 두 달 전에 서류를 뭐 해야 되고 그런 과정이 있대. 그것도 그거 확실한 거야? 너 주주 해봤냐고. 그러니까 오늘 지켜보자고. 어, 나오나 안 나오나 보자. 서류 받아봤어? 아까 나왔으면 좋겠는데. 우리 받아본 적 있지 않니 KSB? 어쨌든 나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게 다 지금 다 이렇게 뭐 어쨌든 뇌피셜들 돌고 노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일단 뭐야? 지켜봐야 돼.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래. 심정이지.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라며 그 마음 아니야. 하루라도 그 네가 좋아하는 그 긍정회로 희망회로 돌리기 위해서. 야 그리고 또 무슨 뭐 문서가 유출돼가지고 무슨 뭐 20대1로 분할한다 그런 것도 싹 다 지금 그런 것도 말이 안 되지. 아 그러니까 써봤지.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은 일단은 다 그냥 나와보면 알아. 오늘 나올지 안 나올지 분할 비율도 일단 나와보 안 한 거고 오늘이라고 얘기한 적 없어. 오늘 안 나 왜 6월 11일이라며 사람들이 맨날 오늘. 아니 맨날 뭐 영상 속에서 6월 11일이라고 돌아다니더만. 그거는 나도 몰라. 오늘 안 나와봐. 게리 블랙 얘기했지. 진짜 씨. 진짜 게리 블랙하고 진짜 소이오메리트 트위터가 팩트라고 믿는 사람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믿는 거야. 게리 깜장. 우리보다 빠르니까 우리보다는 일론 머스크랑 직접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. 그러니까 어쨌든 그러니까 그렇지. 오늘 좀 중요한 이슈야. CPI 지수도 나오고 오늘 내 마녀의 날 아니야? 다음 주야. 아 분할, 다음 주야? 분할 비율도 뭔가 나온다는 그런 소문이 있는 것 같은데 과연 뭐가 셀지 모르겠다. CPI 지수가 셀지 분할 비율 소식이 더 셀지 어떤 야, 놈이 힘이 셀지 모르겠지만 이 분할이 우리 애가 가지고 있는 마지막 카드야. 알아? 이것마저 안 맥히면 우리는 그냥 끝장. 분할이 근데 계속 분할했다고 해가지고 주가가 상승하거나 그러지 않아. 아마존 봐봐 지금 아마존 야, 떨어지고 있잖아. 증시가 근데 해가지고. 분할을 했잖아. 그러니까 떨어 그 전에 좀 올랐잖아. 뭐 얼마나 올라 지금 깔짝 올랐어. 근데 장이 안 좋아. 장이 이러는 모양인데 굳이 분할을 또 지금 이렇게 해야 되나 싶다. 장 좋을 때 빵 터뜨려서 그냥 빵 그냥 한 방에 그냥 투더문 가는 게 낫지 않나 싶기도 하고 모르겠다. 몰라 하여튼 나는 그냥 또 이제 데뷔를 하고 있어. 무슨 데뷔를? 응? 그냥 이제 또 뭐 하나 뭐 팔 거 없나 뭐 뭐 좀 현금 마련하려고? 현금 좀 혹시 모르니까 우리 단가보다 많이 떨어지면은 그래도 그냥 지나치기는 이 기회를 놓치기 너무 아깝잖아. 뭐 우리 팔 게 있어 지금? 너 팔 게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, 지금? 날 왜 팔어 지금? 너 우리 지금 금도 팔았지. 금 팔아가지고 엔비디아 샀지. 팔 수 있는 게 우리 지금 아 많지는 않지. 이거 반지 예물 반지밖에 없어. 예물 반지밖에. 야 그거는 내가 죽는 날까지 안 팔 거야. 내 며느리도 안 줄 거야. 며느리는 주고 가 그래도. 싫어. 며느리는 내가 하나 사주지. 그건 내 거니까 안 줘. 우리 팔 게 지금 네 거 다이아 반지하고 그다음에 우리 차밖에 없어. 근데 차 팔아서 우리 지금 뭐 옛날 차 지금 그거 뭐 팔아도 한 500 나오겠냐? 아니 됐고. 그러니까 많이는 마련을 못 하겠지만 그래도 단돈 난자 한 5,600만 원이라도 한번 어떻게 좀 마련을 해 볼까? 생각 중이야. 야, 우리 지호 돼지 저금통만 따도 한 200은 나올 것 같아. 아, 그렇지. 일단 돼지 가르자. 돼지 배 가르고 일단 돼지 배를 가르자. 비 온다. 비 온다. 어씨, 갑자기. 오늘... 불안해. 아, 그래 나 오늘 좋을 건가 봐. 그래. 아, 좋을 건가 봐? 아, 그래. 길조야. 비 오는 게 좋은 거야? 길조야? 아, 그냥 아무렇게나 때려 맞춰냐. 길조야. 갑자기 비가 와. 하얀 옷을 입었는데 비가 와. 큰일 났네, 이거. 빨리 가자. 가자. 우산 가져가야 되겠다. 빨리 가자. 어씨, 갑자기 비가 와. 불안하게. 뭘 불안해. 이거 길조. 빨리 와.